최근 내과나 소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진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또 한 번 대두됐는데요.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형 병원에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가 당직을 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박지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천의 상급 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달 소아과의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당직 근무를 서며 입원 진료를 담당하는 전공의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5명 가운데 4명이 전문의 시험 준비에 들어가 한 명만 남았다는 설명입니다. 한양대 병원 역시 전공의가 부족해 응급실 소아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교수들이 응급실이나 신생아 중환자실 같은 데 당직을 하면서 이런 주간에 있는 진료에 많은 좀 어려움이 이에 전공의 협의회는 전공의가 아니라 전문의가 당직을 서는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으며 수련 과정을 밟는 전공의보다 자격을 갖춘 전문의를 더 뽑아 당직 진료를 맡기는 게 나은 대안이란 주장입니다. 이 같은 전문의 당직제에 대해 복지부는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보고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지정 기준 요건에 관련 내용을 추가해 대형 병원들이 당직 전문의를 더 뽑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근무 여건 개선과 인력의 양성, 균형 배치 등을 통해 충분한 의료 인력을 정부는 의료계와 필수 의료 협의체를 상시 가동해 관련 논의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